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5월 20일에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허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허리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현재 허리 상태에 관해서 궁금해하셔서 지난번에 회복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 회복력의 비밀은 또 다른 목표로 인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 라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3주 후부터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진행하는 기준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현재 하는 동작이 허리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을 주면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는 덤벨을 들고 눕고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해야 해서 허리에 부담이 됐었습니다. 벤치프레스도 다리를 땅에 닿으면 허리가 과신전되어서 통증을 유발해서 다리를 벤치에 올리고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가 아플 것 같거나 불편한 운동은 소거를 하거나 변형을 했습니다. 나머지 운동들은 아주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시작했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는 빈봉으로 시작해서 매주 5에서 10kg의 증량을 했습니다. 증량의 기준은 스쿼트를 하고 난 다음 날 허리 통증을 기준으로 했고, 통증이 있다면 증량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한 주도 증량을 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고 꾸준한 증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최근 깨닫게 되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스트레칭 덕이 가장 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두려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매일 한 발만 딱 앞으로 나가보자는 생각으로 한 발만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아직도 침대에만 있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저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내 몸과 더 친해지고 있고 내 몸을 더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락을 직접 싸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총 4끼를 싸고 한 끼는 소고기고 나머지는 다 닭가슴살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한 끼는 오트밀 먹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은 소고기 200g에 그 다음에 흰쌀밥 150g 해가지고 브로콜리랑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으면 맛은 없기 때문에 소스를 항상 뿌려 먹어요. 스리라차 조금 뿌리고, 사실 좀 많이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하인즈 노 슈가 에디드 케찹, 요거를 좀 많이 뿌려 먹습니다. 얘는 진짜 칼로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식단을 하는 이유가 이제 좀 제대로 그 매크로 같은 것도 하루 칼로리도 정확하게 트래킹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나중에 다이어트 할 때도 편하고 해서, 지금 계획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까지는 쭉 이렇게 벌크를 할 거고요. 계속 지금 2500칼로리 먹고 있는데 쭉 올려가지고 계속 벌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다이어트를 쭉 해서 한 6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해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는 게 제 목표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도시락을 싼 지가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거의 한 4, 5년 만에 싸보나? 도시락 원래 잘 안 싸고 다녔는데 도시락을 싸보니까 다시 느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식비가 작게 든다. 확실히 식비는 작게 들고요. 뭘 사먹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엄청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만드는데 한 30분이면 다 만들거든요. 30분이면 넉넉하게 다 만드는데, 보통 이거 한번 만들고 나면 데우는데 2분이면 데우고 바로 먹으니까 진짜 밥 먹는데 시간도 많이 아끼고, 보통 밥 먹을 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뭐 먹어야 되지? 그런 고민 안 해서 너무 좋고, 뭐 일단은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닭가슴살 랭킹닷컴에서 파는 건데 이거 400g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소고기 홍두깨살 이것도 랭킹닷컴에서 살 수 있고요. 이거 200g 이렇게 먹고서 총 육류로는 600g을 먹고, 100g을 한 번에 대량 조리를 보통 하는데, 제가 이거 소고기 구울 동안 얘를 전자레인지, 닭가슴살 생 닭가슴살인데
얘를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전자레인지에 한 3분? 2분에서 3분? 일단 2분 먼저 돌리고 얘를 프라이팬에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전자레인지용 찜기거든요. 이 찜기에 브로콜리 하나를 이렇게 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락을 만드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방금 랭킹닷컴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랭킹닷컴 홍보대사, 엠베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랭킹닷컴에서 이벤트를 제 채널에다가 많이 주시는데, 이번 달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랭킹닷컴에서 사은품을 보내준다고 해요. 뭐 닭가슴살이 됐든 뭐가 됐든 사은품을 보내준다고 하셨으니까, 기존에 랭킹닷컴을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은 제 회원 코드로 파워블리스 코드로 가입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다음 품에 그런 혜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키위가 거의 모든 과일 중에 가장 비타민 함유량도 높고 뭐지, 파이버, 식이섬유도 높고 하여튼 키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과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슈퍼푸드라고 하는데,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류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거창하고 그냥 한번 나도 티셔츠랑 바지 같은 거 만들어볼까 하고 만들었는데, 아직 뭐 판매한다고 제가 홍보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 예전에 스토어팜 스토어팜을 계속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인스타 피드를 보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너무 많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너무 많이 구매를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방금 택배를 거의 한 50개 넘게 썼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이미 뭐 홍보를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이 영상이 홍보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보이는 티셔츠랑 그 아까 입고 있던 바지를 제작을 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재밌어 보여서 했어요. 아, 이거 되게 재밌겠다,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왜냐면 저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그 외국 유튜버 중에 크리스천 구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약간 유튜버의 꿈을 키웠어요. 와, 얘 진짜 멋지다, 나도 이런 유튜버가 되고 싶다. 그 친구는 이제 저같이 그냥 일반인이었는데 피트니스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고, 의류 브랜드가 잘 돼가지고 뭐 지금은 그 자기 개인 짐도 헬스장도 있고, 그리고 그 헬스장이 점점 확장을 해가지고 거의 뭐 자기네들 왕국처럼 약간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트니스계의 디즈니 월드 같은 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뭔가 그렇게 꿈을 이뤄가는 모습들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내가 저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냥 뭐 해보자. 나도 그냥 해보자. 저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닌데, 뭐 해보는 거야 뭐 돈이 드는 것도, 돈이 들긴 하지만 해보는 게 안 해보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해봤어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돈 벌려고 티파리 한다,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아요.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 맞고요. 왜냐면 이 돈을 모아서 더 큰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면 지금 제가 가진 이 시드머니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작은 사업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되고 확장해 나가고 하는 게 저의 또 다른 이제 유튜버로서의 목표고, 꿈을 키워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주시지 말고 되게 긍정적으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할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